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너지면 쉽게 불신에 휩싸이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사소한 일과 행동 또는 말에 무너지고 나면 그에게 남은 것은 의심과 불신입니다. 또한 무슨 일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현실 속에서 무너지고 나면 심각한 우울증과 함께 불신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믿음의 자리보다 불신의 자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런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불신의 삶에 함께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과 세상에 대하여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불신이 아닌 또 다른 믿음을 가지라고 교훈하십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날마다의 삶을 계획하고 자신의 발걸음을 정하지만 그 무모한 시도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초와 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지혜를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